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도록 하죠. 개발 밀도 간격 파트인데,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격. 우리 요약집은 몇 페이지냐? 거기다 체크합니다. 76페이지라고. 그래서 76쪽, 77쪽을 한번 체크하고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됐나요? 자, 76, 77 한번 봅시다. 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는 함께 묶어서 출제하기도 하고 이것을 별도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그런 시내에 따라 주로 지정하죠. 시내는 이미 기반시설인 도로, 그 다음에 그 수도, 그 다음에 하수시설, 학교 이런 기반시설 나름대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런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지정해서 바로 지정된 이후 그 안에 건축물의 크기를 좀 규제하겠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 해서 정한 것이 개발밀도관리인데, 이 개발밀도관리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밀도관리다. 그게 중요해요. 곤란한 지역.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하기도 힘든 지역.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정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겠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재기능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서 지정하는데, 이 지정하게 될 때 효과는 바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저희는 건폐라고 용적률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 이게 중요하죠. 강화 이 말 중요. 특히 이 건폐와 용적률 중 용적률의 경우는 이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지정된 이후에는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리죠.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용도 지역에 용적률이 1500% 했다. 그러면 이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50% 강화되니까 750%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그 장소에 인구 유입은 더 적어질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해서 정합니다. 이런 개발 밀도 관리를 정하게 될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누구냐? 그게 나와 있죠. 지정권자는 관할 지자체장인 특광특특시장군수다. 이거 암기. 그러나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해주냐? 기준은 누가 정해줄까? 국장. 그래, 지정권자하고 지정 기준을 정하지는 다르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지정으로는 지자체장이 특광특특시장군수라고 했죠. 이네들이 지정할 때 아무데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이 다음도 이루어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만 정하지, 녹지, 비도심 관리를 농림, 자연 보존을 지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할 때 이 특광 특특시장소는 여기다 개발 밀도하겠다라고 지정할 때는 절차상 딱 하나가 필요하다. 심의. 다른 건 일체 필요 없다. 이거 하셔야 돼요. 심의도 특광 특특시 군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의지 중앙도시가 아니다. 이것과 하시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필수로 걸쳐서 지정 고시하면 끝. 주민 의견 청취 필요 없다. 꼭 아시고, 지방도시의 심의 하나만 딱 걸쳐서 지정고시하면 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 기준 지역에 의하면 다섯 가지 지역에 따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을 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다섯 가지 지역을 알아두셔야 돼요. 도로 서비스는 매우 낮아 현지 지대는 지역이 있다든가, 도로열이 국토교통부령에 수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이 예상된다든가, 향후 2년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그 기존에 있는 그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2년에 하수 발생량이 그 지역에 있는 기존 하수 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해서 예상된다.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구역, 무슨 구역을 한다? 개발 밀도 가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꼭 알아두세요. 할 거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지정할 때는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할 때는 건폐율이 강화 중대니까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서 야 여기가 개발 밀도가이다라고 경계선을 정확히 정해서 여기가 개발 밀도가이다라고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이런 것들을 특색 있는 지정점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정확히 구분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기본이에요. 그리고 지정된 후에 또 관리도 하겠죠. 관리할 때 말입니다. 이 안에 기반시설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도로, 수도, 하수, 학교 같은 기반시설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기반시설 변화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그 체크 마지막 박스 밑에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검토해서 바로 이 기반시설 그 이 안에 개발 밀도가 안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때는 완화 조치하든 또 강화 조치하든 아예 필요 없으면 해제 조치를 해야 된다. 관리할 때 그러는 거예요. 관리할 때. 그리고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도시 국가로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용도국도 아니다. 꼭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또 체크해보고, 문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가죠.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발 밀도이다. 틀린 거. 1번. 지정권이라는 특광, 특특, 시장, 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았나요? 지정권이야 그네인데 마지막에 지정해야 한다 틀렸어. 의무적 지정 대상이 없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정할 수 있다. 동그란 1번에 마지막에 해야 한다 틀렸어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할 때 어디다 지정하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라 체크. 거기다 맞춰한다. 어떤 지역에 따라 지정하냐?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능력, 수용 능력,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것에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다 체크. 그래서 마지막 하이한다 틀렸어. 할 수 있다. 2번 맞죠? 용적률 50% 강화 추격한다고. 3번 맞아야 틀려요. 3번 주기적으로 검토라고 그랬죠? 찾았나요?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안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때로는 완화 때로는 강화 조치하든 필요 없으면 그 구역을 해제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증이 필요 없습니다. 5번 경계선을 정확히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2번 보죠. 개발빌딩을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과 5번만 찍고 넘어갑니다. 3번 개발빌딩을 지정하는 경우 지방도시민을 꼭 거친다. 맞아요. 5번 개발빌딩을 지정하는 국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특강, 특특, 시정수다. 그래야 되죠. 자, 오른쪽으로 봅니다. 3번 이 3번부터 저기에 바로 쭉 넘어가서 99페이지까지 말입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국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 요약지 78쪽부터 80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8쪽부터 80쪽까지 한번 요약지부터 해서 샥샥샥 정리하고 문제 샥 풀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여러분이 복습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만 딸랑딸랑 풀지 말고 요약지 파버리고 문제 풀고 요약지 파고 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 머릿속에 완전히 다 복사가 돼 있어야 돼요. 요약집. 네, 그 제목 78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과 기반시설 설치병 이렇게 딱 나오면 딱딱딱딱 해서 이 내용이 싹 머릿속에 복사가 돼 있어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기반시설 변화를 검토해서 변화, 이 안에 도로, 수도, 하수설, 학교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크기가. 그래서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주기로 검토라고 주기적으로 관리자에 검토해서 이 안에 적용되거든 용료를 때로는 완화 조치할 수 있으면 완화 조치하고 더 강화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강화 조치하고 이 구역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으면 해제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가 기반에서 변화가 있을 때 그래요. 그러나 아까 지정하게 되는 뜻 아까 이 구역의 보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지정하는 목적은 건폐율 또는 용률을 강화, 조경해서 지정한다.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알겠죠? 지정 목적은 강화하기 위해서 한데 지정된 후 이 안에 관리할 때 말입니다. 바로 기반시설 변화가 발생하면 기반시설 변화에 대해서 주로 검토해가지고 그 안에 적용되는 용적률 또는
이 용적률을 때로는 완화 때는 강화치를 하던 이 구역 필요성 해조치 한다. 이거 헷갈려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됐나요? 자, 이제 기반 쓸 부담으로 갑니다. 이건 꼭 시험에 나와요. 매년. 기반 쓸 부담구역은 말 그대로 봐봐요. 이렇게 기반 쓸 부담이 증대했다. 그러면 이 구역 안에 여러분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땅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들어가서 개발행위 할 때는 기반 쓸 부담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반 쓸 부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민간에게도 기반 설치 비용을 좀 부담시키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 쓸 부담이라 써요. 그럼 이 기반 쓸 부담구역 뜻이 정확히 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정하는 구역이냐? 뜻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그 다음 내용이 쫙 나오거든. 뜻은 기본이에요. 아, 기반 쓸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가 이렇게 정됐다면 개발 밀도가 안 했다 정한다. 에허지겠다 정한다. 예. 그 말은 이 두 가지 구역은 절대 같은 장소에 중복 정할 수 없다. 이거 아셔야 돼. 이 개발 밀도는 이미 개발이 끝난 시내 따 주조 지정한 데 반해서 여기 봐보세요. 기반 쓸 부담구역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허벌판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예각지대. 그런데 가서 보면 기반 쓸이 체계로 설치가 돼 있겠어? 아직 설치가 더 있지 않겠어? 오, 기반 쓸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설치가 안 돼 있어. 그 지역에 봐봐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학교 같은 거 폐기물처럼 재활용해서 이런 것들 기반시설 아직 설치가 안 됐어. 그러나 지금 급하게 이것들을 설치가 필요하게 생긴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그런 지역이 발생하느냐? 갑작스럽게 그 지역에 개발이가 막 집중되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 곧 들어오게 생겼다. 그럴 때에 그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이걸 지정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미리 계획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 기반시설 부담. 왜? 기반시설 부담이란 개발부터 예허조로서 개발로 인하여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정합니다. 필요한 적이 있다. 어떤 기반시설을 7가지 남겨야 돼. 어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했지 않냐? 7가지. 아까 했죠? 거기 써졌어. 알겠죠? 7가지 달달달 해야 돼. 달달달. 근데 그 달달달 하되 학교라고 하는 것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을 학교라고 하는데 그 학교 중 대학까지 꼭 설치가 필요해서 한 건 아니다. 대학은 필요 없다. 초, 중, 고, 유치원까지를 의미한다. 이게 중요해. 지금 이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대학까지 꼭 설치가 필요한 거 아니고 대학 빼고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지정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이것들의 설치가 필요하기에 이걸 지정한다. 이게 알겠죠? 중요합니다. 설치가 필요해서 바로 그 기반수를 계획으로 설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것이 기반수 부담국이다. 알아주셔야 돼요. 뜻이 중요해. 그래서 왜란 말 아주 중요하다. 이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수 7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대학 안 들어간다. 왜? 그래서 이 기반수 부담국하고 개발부담국은 같은 지역에 절대 중복, 중첩에서 지정될 수는 없다. 왜? 이 구역이 지정됐다면, 개발빌더가 지정됐다면, 그 에허, 에자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에자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양 구역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알겠죠? 이제 의의를 알았다면, 이 기반설 부담을 지정했던 지정권자들 있잖아요. 지정권자들은 말이죠. 자기 지역에 이제 금방 그런 적이 있다면, 기반쓸 계획주를 설치해서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이런 적이 있으면 지정해야 된다라고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이제. 아까 이거는 임의적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개발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지금 아까 7가지 기반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지자체장이 나서서 빨리 이 구역 지정하고 지정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이 기반설 뭐뭐 설치를 해서 제공할 것인가라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맞게 기반설을 설치해 제공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야 이런 지역 있으면 꼭 지정해가지고 계획 만들어서 이 계획에 맞게 설치해줘. 그리고 민간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건물을 신축한다 증축한다 그때 우리 민간에게도 돈 좀 내게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설치병에 약 20%를 내게 해도 돼. 예산 좀 그러면 25%까지 가감해도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특광 특특시장수와 지정군인데 자기들 관할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으면 꼭 의무를 지정해야 되는가? 이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아주 중요하다. 네 가지. 알죠? 네 가지. 네 가지를 듣다 보면 그 속뜻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개발인가 집중되게 되어서 빨리 기반서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 이 지역에 적용되게 될 법령이 새로 만들어져서 제정, 또 적용될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리함으로 말하면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그런데 행위단이 대폭 완화, 대폭 해지되었어요. 그러면 개발에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지되면서 행위장이 완화해야 된 지역. 개발의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전년 대비 전년 들어와서 인구 증가율이 그 전체 시군의 인구 증가율 대비 전년도 특정 지역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높은 지역? 20%. 이 수치. 알았지. 인구 증가율, 개발의 허가 건수, 이거, 완화, 이거. 이런 것들을 키폰 잡아서 달달달 해야 돼. 이런 지역이 있으면 꼭 지정을 해야 된다. 꼭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정했다면 또 할 일이 있어. 이건. 야, 늦어도 1년에 기반 설치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 1년이네. 몇 년에요? 1년이네. 그래, 이 1년에 이걸 수립하게 될 때 말입니다. 바로 이 안에 기반서 아까 7가지 있는데 그 7가지 설치비용 얼마 필요하고 예산 얼마 준비해야 되고 순위는 어떻게 해서 올해는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걸 담아주는 계획이 이거예요. 만약 이 구역을 정해놓고 기반서 설치 계획을 1년에 수립하지 않았다면 이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 멍 때리고 있는데 그래서 1년이 지난 때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면 이 구역은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자동 해지를 간주하고 있어요. 알겠죠? 몇 년 지날 때가 안 하면 1년. 여기 봐봐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말입니다. 이 개발 밀도가 달리 여기 봐봐. 여기 개발 밀도 관리과 달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아까 땅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돈 내라 말하는데 그 땅 가지고 예 지정했던 특광 시장 군수가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도로 탁탁 설치 제공하고 말입니다. 사이사이 도로 싹 넣고 이렇게 그리고 공원 넣고 녹지공원 넣고 초, 중, 고 다 만들어 놓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이런 거 다 설치해 놓으니까 어때요? 기반시설 다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용률 건축만 딱딱 치면 돼. 그러면 엄청난 수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하고 증축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소인 만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땅 주인들도 이걸 지정하게 될 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 봐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아까 특광 특특시장 설치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 꼭 드려야 돼. 그리고 지방도 심의 꼭 걸쳐야 돼. 주민 의견 듣고 지방에 꼭 심의 걸쳐서 지정 고시해.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계획 만들어서 체계로 기반시설 아까 7가지 쫙 설치하려고 한 만큼 행정청에서 이거 하려면 콩만하게 하려면 하지 말라라고 최소 10만 명 대상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암기하세요. 얼마요? 10만. 근데 여기는 저기 봐봐. 개발밀도 아까 줌 여기는 들 필요 없어. 왜? 이건 지정하면 검평률 강화 적용되는데 좋아서 한 명도 없어. 반발사. 그래서 아예 그냥 주민 의견 청취 필요 없고 지방도 심의만 꼭 걸쳐서 정구시한 끝이다. 여기는 해제 간주기둥 없어요. 이걸 지정하고 나서 뭐 몇 년에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됐나 하면 해제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알겠죠?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 고시하나부터 3년 이내 개발 밀도 관리 계획을 쓸 것이 아니면 3년이 됐나 다음날에 개발 밀도 관리는 해제된 건다 이렇게 나왔어. 그것은 법에도 없는 말이에요. 출제 지 맘대로 쓴 거예요. 그런 소리를 헛소리라고 그래. 헛소리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 없어.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도 없어. 근데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그 지방 도시내 심의 꼭 거쳐서 지정시하고 10만 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지시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면적도 필요 없어. 전 없어. 여기 가시고 여기는 지정하고 나서 1년에 기반서 설치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으로 해제가 간주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계획이 딱 수립 고시될 때도요. 이 계획이 수립 고시될 때 똑같아. 주음의 의견 청취도 하고 지방 도시관의 심의 꼭 거쳐서 수립 고시해줘.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네들이 지자체 예산 가지고 쫙 설치해. 그러면 여기는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 땅치는 땡 잡은 거예요. 그러나 바로 기반 설치된 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민간인들이 자기 땅에 딱 이 건물을 신축한다, 중축한다. 그럴 때는 우리 민간에게도 저 기반설 설치할 들어간 비용을 부담케 하겠다 해서 우리 민간에게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케 해요. 아까 우리 민간에게 몇 번까지 부담케 할 수 있다고 그랬어? 20. 그리고 특광특특시장선 지자체 예산 가지고 감안해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25%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가감 처리할 수 있어요. 이때 기반설 설치비 우리 민간이 부담케 하게 할 때 민간한테 이때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때는 무슨 행위를 할 때만 우리에게 부담시킬 수 있냐 이게 중요해. 기존 면적 합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할 때만 부담케 하지 뭐 개축, 재축, 이전 아니에요. 신축, 증축.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축, 증축할 때만 내게 돼 있다. 기반 설치비용. 알겠죠? 이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크게 된다. 이걸 신축이라 하는데요. 신축할 때 이 기반수 설치비용을 부담케 할 때는 바로 기존 면적은 빼고 바로 이번에 신축을 통해서 더 늘어난 것만 부과 대상 삼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수 설치비용을 부담케 할 때게요. 자, 정시로 이걸 부과하는 시기가 있고 부과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납부 시기가 있어. 납부 시기. 그리고 바로 납부 방법이 있어요. 부과 시기는요. 부과권자 특강 특득 시장무수인데 부과 시기는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건물 신축한다 증축한다 그러면 허가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허가 받겠죠? 지네들 허가 내줘요. 오늘 허가 내줬다 그러면 계산서 써가지고 부과를 해. 야 얼마 내라. 그때 부과는 허가 내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부과할까? 좋아요. 2개월 이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 날아왔다 그러면 납부는 언제 깔까? 여기 건축공사 다 끝나고서 우리가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이때 납부 방법은 뭐예요? 현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오 좋아. 현금이 최고예요. 근데 요즘에 워낙 현금 안 쓰고 카드 갖고 다니면서 긁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카드 받아줘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알겠죠? 카드 받아준다 중에. 그 다음에 카드도 현금도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 여러분이 주인공 가정해봐. 이렇게 논밭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 설치할 때 땅값 받아가세요. 보상 나왔어요. 근데 됐어요. 나 여기다 건물 때 바로 현금도 카드 없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고 싶어요. 오 그렇게 하려면 하세요. 해서 토지로서 내도 돼 안 돼? 토지로 내도 돼. 이걸 뭐라고 그래? 물납. 그래. 물납도 허용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걸 낼 때게요. 돈, 그 면적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이걸 적게 내려고 계약서 같은 거 조작했어. 서류 같은 거 조작해서 냈어. 그따가 걸렸어. 즉, 이, 여기 봐봐요. 기반설 설치병을 면탈 받으려고 감경 받으려고 계약서를 조작하다 걸려서 위반했어. 그럴 때 가만히 둬요.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면탈 감경하려 했던 비용의 몇 배 상당한 벌금으로 응징을 가해서 잡으러 온다? 3배. 꼭 알아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여기 광역시장 있다. 여기 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이 광역시장이 여기다도 하나 청할 수도 있고 여기다도 청할 수 있고 이렇게 지내 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광역시장이 자기 지정권자니까. 이때 여기에 쓸 예산, 이 설치비용이 있어. 이 기반설 설치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반설 설치비용 얼마 들어간다. 그때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해야 돼. 일단 그때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여기서 쓸 아까 7가지 기반설 설치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간다. 여기다 편성해서 꼭 운영해야 돼. 설치 운영해야 돼. 그걸 여기서만 특별히 쓸 예산을 특별액이라고 그래. 특별액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 특별액이라고 그래. 특별액을 구역별로 딱딱 예산 편성해서 설치 운영해야 되지 문껏 들여가지고 통째로
설치 소용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이해되죠? 기반시설 부담금별로 이 특별액을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액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이런 것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에서 아까 여기 봐봐. 신축, 증축할 때 낸다고 했잖아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근데 여기에 신축공사 증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나였어. 근데 이걸 뭐 건설업자한테 야 내가 30억짜리 건물 지는데 네가 공사 좀 맡아서 좀 해주라 해서 도급 위탁했어. 이때 위탁 도급환자가 내야 될까 위탁받은 업자가 돈 내야 될까 한자 건물주가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신축 증축을 내가 허가 받았어. 그래 이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공사를 다 마무리시키지 못하고 이 땅하고 허가 받던 서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 그 사람은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하고 허가받았던 설계 도서도 공사 끝내서 자기가 바로 사용승인 신청을 사용해가지고 나갈 수 있거든. 그때 그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고 내가 승계해준 자가 있어. 그때 승계한 자가 내야 될까 이 돈을 승계한 자가 낼까? 한 자. 그래. 승계한 자. 좋아요. 그 자가 내야.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 여기 땅은 A가 땅 주인인데 건축장이 없어. 신축, 증축할 수 능력이 없어. 그리고 풀밭으로 놔놓고 있었는데 건물 짓는 좋은 땅인데 불구하고 건축장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땅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뭐가 없으면 건축 못한다고? 건축작업. 땅은 있어도 요지. 그래 그렇게 풀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친구가 나와서 야 땅 나한테 빌려주라. 내가 증축, 신축을 받아서 내가 할 테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임차 받아가지고 친구가 증축, 신축허가 받아서 건축을 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내느냐? 그 행위자, 건축행위자가 내지 토지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를 깨뜨리고 계시면 역 파트 나왔을 때 원만히 다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죠. 93페이지 3번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 자, 국토협상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이거 의무적이다 그 말이죠. 의무적 지정 대상계면 4개 따올라야 돼. 완화 해제, 아까 인구 증가 개발이 허가권서 그런 거 떠올라야 돼요. 알죠? 자, 그래서 바로 해당 지역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맞죠? 2번 맞죠? 4번 개발행위나의 기반설치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예상된 기반설치가 고란적. 여기다 지금 것이 뭘까? 개발 밀도 가르기 여기. 뭐라고? 개발 밀도. 기반설치 부담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 인구 증가율이 5번. 인구 증가율이 찾아가지고 20% 이상 높은 지역. 이 말이 키포인트니까 그 말을 딱딱 암기해버려요. 1번, 2번, 4번, 5번이 기반시설 부담을 꼭 지정해야 할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다. 78페이지에서 아까 보았죠. 넘어가시고 4번. 자,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이 특광특시장수 이네들이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권자인데 지정되면 기반설치를 수배 된다. 기반설치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도 반영한다. 맞습니다. 무엇에도 반영한다? 도시군관. 원래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기반설치 정비 계량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기반설치를 수여했다면 그 내용을 도시군관에 반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2번. 3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1년 다음 날을 꼽아야 돼. 그래서 3년 치고 1년 밑에 줄 되는 날을 다음 날. 1년이 된 날을 다음 날 그래야 되고. 3번. 이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기반시설 설치면 부과 대상인 건축에는 200점부터 초과는 신축 중기나 맞습니다. 4번 이 비용 납부자는 언제까지 되느냐?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돼야 된다 했고 5번 납부하고 현금 카드 그다음에 토지로서 납부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6번을 건너뜁니다. 6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금에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장이 완화된 적은 바로 개발행위 집중제니까 지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녹지하고 폐기물 처리 말 좀 바꿨어요. 처리 시설을 때 그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용어를 바꿨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폐기물 처리 시설 앞에다가 시설 앞에다 및 재활용. 그래 용어를 바꿨죠. 그래 녹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은 기반설 부담기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해당. 아까 일곱 가지 생각을 했죠. 맞아요. 3번 동일한 지역에 기반설 부담력과 개발빌더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있다 드렸어. 4번 이 기반설 부담경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에 따라 줄까 봐요. 리모델링 할 때는 무엇을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 생각나나요? 리모델링이 뭐라고? 증축하고 개축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이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부과대상 아니에요. 우리 부과대상 아니다 요약집에도 써놨습니다만은 79페이지 다 써놨어. 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럴 때는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는 신축도 아니에요. 아까 기반설 부담해서 뭐 할 때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게 한다고 해서 신축하고 증축 생각나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아까 했어요.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본 건축물 기본이 아니라 기존 본자치고 기존 기존 건축물로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과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7번 보면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아까 7가지 쓰라고 했죠. 그래 그게 기반설 부담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그다 주고 일곱 개 생각 그리라고 했어. 일곱 개를 생각하지 못하면 꽝이다. 우리 요약집 78쪽하고 80페이지 다 있죠. 아까 여기다 써볼까? 공원 옆 도로 그다음 대학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 대학 틀렸고 4번 폐기물 처리 말을 좀 바꿔요. 아 이렇게 그것도 및 재활용 시설 앞에다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8번 너무 쉬우니까 통과하고. 8번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가 기반설 부담기인데 옳은 거. 1번.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 당의 용도지역의 정도는 건폐율 용지를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또는 완화 틀렸어.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완화 안 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틀린 것이고. 2번. 이 도지사의 승인받는다 틀렸어요. 군수가 개발 밀도를 지정하려면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면 된다 그래야 돼. 도지사 승인받는다 그 말 날려버려요. 거쳐서 지정 고시하면 된다. 지정 고시하면 된다. 도지사 승인 절차 없다 그 말. 그 다음에 3번 주거적 상업적에서의 개발 행위로 기반설 수용률이 부족할 것에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냐? 아까 설치가 곤란한 적은 개발 밀도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반설 부담이 틀렸어요. 기반설 부담이 아니라 개발 밀도 관리. 4번. 시장은 기반설 부담을 지정하면 기반설 설치를 수입해야 하며 이를 도시 군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5번. 기반설 부담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 설치물을 부과한다. 개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워버려.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말 지우고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 200점부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자에게는 200점부터를 초과하는 몇 점부터? 200점부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하는 자에게 이 자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아까 했죠. 자, 9번은 통과해도 돼. 넘어가시고 98페이지 10번에 5번만 딱 봅니다. 5번 보면 읽어두세요. 기반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하는 부담률은 20% 한데 특광 특특 시장 수는 몇 분까지 가감할 수 있냐? 25분까지.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11번에 5번 보세요. 11번 5번.
특광특특 시장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 운영을 위하여 특별기를 꼭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 특별기는 관할구역을 단위로 여기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한 게 아니라 광역자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그 말 지워버려요.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그 말 지워버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그랬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넘어가시고 자 100페이지 가셔서 100페이지 보시면은 1번 이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이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요합니다.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가 시범도시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 거기다 81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81페이지 써놨거든요. 이 국토교통부가 시범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시범도시를 딱 정하시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수 구청장이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 81페이지 알겠나요? 그래서 1번 요구가 되고 2번 아까 개발 밀도가 아까 했죠. 이것 때문에 뭐 출제한 거예요. 출제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출제했어요. 야 개발 밀도가 지정할 때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하느냐? 안 한다고 그랬지 아까. 주민 의견 청취 나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 이것 때문에 출제했어. 그래서 2번 그것은 우리 요약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페이지 써놨냐? 76페이지 써놨죠. 76페이지. 그 다음에 3번. 이제 금방 우리가 했어. 이것은 우리 78페이지. 이제 여기요.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때는 주민 의견층 꼭 걸치고 지방도시민 꼭 걸쳐서 정시한다고 그랬죠. 주민 의견층 필요해. 4번도 마찬가지예요. 기반시설 부담계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층 집으로서 지방도시민 꼭 걸쳐서 수립고시. 그래 3번과 4번 절차가 똑같아. 3번과 4번은 주민 의견 청취 플러스 지방도시의 심의 꼭 필수로 거쳐야 돼요. 알아주세요. 5번 광역 도시 수립 절차는 알죠? 광역 도시 수립 절차 우리 요약집에 그것도 하나 페이지 써놓으세요. 몇 페이지냐? 바로 11페이지 있어. 그래서 이 광역 도시 수립할 때는 기초사 꼭 해야 된다. 공천에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 꼭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도의회, 시군의회, 시정수 의견 꼭 청취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수립한다. 그리고 수립했던 시도사가 고로 국장한테 승시하면 국장은 승인해주기는 협심해서 승인해서 송보해준다. 송보받았던 시도사가 공과와 열람시킨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민 의견 청취 필수적이니까 5번 해당합니다. 답은 2번이었던 것입니다. 문제 2번 들어갑니다. 문제 2번 보시면 자 비용 부담 문제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비용 말입니다. 그에 관한 비용은 그 자가 부담합니다. 그래 공법에서 시행자가 사업할 때 시행자가 부담해서 원칙을 해요.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폐지됐어. 없어졌어. 삭제.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고 쓰나요.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법 개정으로 삭제했다. 1번은 우리 요약집 55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1번은 55페이지. 그 다음에 아무튼 2번 틀렸어. 그래서 해설도 지워버려. 해설 2번도 폐지했다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지문 3번 봅시다. 행정청의 안자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의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지자체가 보조용지할 수 있어. 일부라는 것은 3분의 1까지만. 일부에다 떠넘치고 3분의 1만. 3분의 1 이내. 얼마까지만요? 3분의 1. 거기다 써놔. 56페이지. 집에 가서 좀 보셔요.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집에 가서 좀 보시기도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4번. 맞았어. 이제 금방 했거든. 기반시설 부담계에서 200점부터를 초과하는 그런 중추경에 한다. 그때는 기반시설 설치면 부과 대상이 되니까 돈 내놔야 돼요. 5번도 좀 설명했어요. 5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서
기반시설 설치비 부과 대상되는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에 이제 설치비를 납부해야 된다. 맞죠? 토지세가 내야 된다고 틀려요. 토지세가 내는 게 아니라 건축 행위자가 그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고 꼭 아셔요.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집 79페이지 있죠? 몇 페이지 있다고요? 79페이지 쓰가 집에 와서 꼭 79페이지 파야 돼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건축법, 국토교법 명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했다 포인트 잡아.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그따 세 개뿐임. 그렇습니다. 101페이지 문제 3번.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몇 개밖에 없다? 세 개. 세 개와 공통점 뭐냐? 취소. 밑에 따 써놔. 취소. 그러면 취소만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오, 앞으로 가요. 앞으로 더 가서, 허가 취소 하나, 다음에 인가 취소 둘, 다음에 시행자 지정 취소 셋.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 뭐 정확하게 암기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로 허가, 인가, 시행자 지정을 써요. 왜? 개발의 허가 취소, 실식의 인가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 군계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하지 않으면 마치기 쉽지 않아요. 이거. 세 가지를 암기해버렸어요. 알겠죠? 그거 저기 디귿도 매끄럽지 않아. 디귿도요 이렇게 도시할 때 도자 디귿 앞에다 쓰나. 행정청이 아니 이렇게 쓰나. 디귿. 디귿에 행정청이 아닌 그 말을 꼭 써놔요. 박스 앞 속에 들어가서 디귿. 행정청이 아닌 이렇게. 행정청이 아닌 그 말을 써놔야 정확한 표현이 돼요. 선생님이 쓰다 말아버려. 그리고 81페이지 요약집. 81페이지. 집에 가서 보시고 안 봐도 되고 그 세 가지 엿버렸어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 우리 공법은 6개 범위로 구성되어 출제가 되니까 출제인데 종종 이렇게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이 내용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냐 이거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1번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냐? 주택법. 1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무슨 법? 주택법. 그 정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시범으로 지정 국토계법. 3번은 한강수계법이 엄청 길어 몰라도 돼. 한강수계법 약자로 그래요. 그 한기 봐봐. 법이 이름 엄청 길잖아요.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강수계법. 뭔 법? 한강수계법. 몰라도 돼. 그냥 우리 자 4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세 가지 있죠. 시용세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5번은 무슨 법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올 거예요. 5번은. 그렇죠. 느낌이 오죠.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아 5번은 정비법이 있지. 이렇게. 도심의 주강정비법. 답은 몇 번이냐? 2번. 자, 그 다음에 5번. 이 5번은 지금 아까 4번하고 지금 5번은요, 81페이지 우리 요약지. 81페이지. 몇 페이지 있다고? 81페이지. 집에 가서 보세요.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어요. 시범도시 다 틀린 거. 1번. 1번에서 알아볼 것은 시범도시는 누가 정하냐? 국장. 1번. 국토교통장은 시범도 정할 수 있다. 이때 자기가 직접 필요하면 직접 정할 수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가 시도사 요청하면 받아들여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2번. 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시도사가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하면 미리 그쪽의 주민들과 의견 듣고 지자체장 의견도 드려야 됩니다. 야, 너네 동네에다 지정해 되니 관광도시 하나 만들자. 어? 관광도시 아니면 산업도시 한다 만들자. 이렇게 시범도시 만들자 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시도사가 국장한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면 미리 시도 도시계획 자문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국장은 직접 시범도시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는데 이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 도의사 안 돼. 도사 안 되고 밑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5번 봐봐. 5번이면 5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광역시장. 그리고 그것도 써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시장 앞에다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그래서 총 7명이 응모할 수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시장, 시장 구수, 구청장이 응모할 수 있어요.
우리 요약지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86페이지. 그래, 팔도 있는 도산 응모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4번은 도의사 때문에 틀렸어, 도의사. 그 다음에 5번, 시범도시를 가라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시장구수 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나갑니다. 그건 맞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 도시개발법 해가지고 나오는데 106페이지 펴놓고 쉬었다 하죠.